컴털고 중 고고신검 때 18년째 컴팔이 인생하고 있는 고신형입니다. 아, 오늘 좀 스페셜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간만에 이렇게 몸을 좀 풀었더니 담이 왔어. 조립했더니. 뭐 사양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7800X3D에 진짜 게이밍 킹 CPU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B650 어로스 엘리트 AX 아이스 제품이 이렇게 함께 탑재가 됐습니다. 메모리도 지금 안에 딱 보시면 아예 흰색 깔맞춤으로다가 에센코 클레브 DDR5 6000 클럭의 제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4070 Ti 제품에 요 LED가 함께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SSD는 PM9A1 1테라 제품, 그리고 파워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850W 화이트 제품으로 탑재를 시켜서 추후에 그래픽카드의 업그레이드도 좀 어느 정도 염두가 된 그런 제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케이스는 몬테 킹 95 프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킹 95라는 제품이 있고요, 프로라는 제품이 있어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단 쿨러, 측면 쿨러, 후면 쿨러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다 탑재가 돼 있는 그런 케이스로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쿨러가 아예 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따로 케이스 안에 있는 쿨러를 우리가 선정해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몬텍의 요 케이스의 요 허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케이스는 여기 지금 LED로 해서 이렇게 버튼 딱 누르면 진짜 하나하나 다 바뀔 수 있게 이렇게. 케이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 유리가 조금 실증이 날 수도 있잖아. 여기서 또 뭐 하나를 준비를 했더라고. 이렇게 메쉬도 이렇게 같이 바꿀 수 있다. 지금 메쉬니 수냉쿨러 같은 경우에는 트릭스 파노라마 280 화이트 ARGB 제품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금액대가 꽤나 있는 제품인데요, 뭐 큰돈 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활동하면서 이렇게 제품을 넣긴 했는데 와, 너무 만족해. 뭐 하면서 그냥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이런 LCD의 프로그램들이 만지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단 프로그램을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요 카나리 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여기 보시면 진짜 프로그램이 진짜 잘 돼 있는 게 온도 표시들 뭐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미리 여기다가 지금 띄워놓긴 했는데 요거를 없앨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상들이 되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잘 바뀐다. 프로그램 퀄리티가 굉장히 지금 높은 편입니다. 자, 사용자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모니터 비율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스크린 녹화를 해가지고 바로 내가 플레이하던 게임 같은 거를 바로 녹화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시간도 이렇게 바로바로 찍히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글 패치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사실 몬텍의 킹 95 프로와 이 제품과의 호환성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았어요. 이 홈 안에 이 라디가 꽉 들어가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가져서 저희가 이렇게 요거를 함께 사용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게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생각을 잘 하시고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집어 넣어라. 일단 가져오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또 아이디어 뱅크 딱 해가지고 딱 어떻게든 되게 해드린다, 다 조립을. 그리고 제가 조립을 하면서 추후에 나중에 여기 안에 쿨러가 있어서 요 근처에 CPU 전원부 부분 있잖아요, 여기 방열판에도 이렇게 바람을 함께 같이 쏠 수도 있어서 또 요런 장점도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CPU 업그레이드 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선을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립을 했다. 그리고 LCD가 이게 무려 QHD랍니다. QHD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선명하고, NGX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엘리트는 요만하잖아. 근데 이건 이게 이만하잖아. CGV 못지않게 화질 아주 그냥 죽여줘요. 저는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성 터지는 그런 견적들 밑에 이런 구성들 괜찮겠다 싶으신 것들 댓글로 쭉 한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또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갈게요.